아, 티. 아, 저희의 부탁에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와주신 거. 이걸 버려요. 갈라데일 때 많이 보셨어요? 그거 안 유명할 때부터 봤어요, 저. 아, 그래요? 나는 원래 보고 있었어요. 아, 원래 보고 있으셨어요? 그럼 대표님이 디자인을 아예 다 해주시는 거예요? 저희 팀에서 해야죠. 참이스 소주팩을 똑같이 따라한 소주팩이요? 네. 가방? 백팩을 만들었는데 아, 나 그거 봤는데 어? 그게 대출? 대출? 그냥 시선 딱 봐서 에이스 하나 티셔츠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네. 로고 봤는데 그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한글 괴짜가 귀여워서 그걸로 운영을 해서 좀 만든 게 귀엽고 또 그러면 코시 너무 사랑하니까 네. 티에 코시 얼굴 넣자. 왠지 반대하고 싶은데 너 얼굴이 이렇게 흙에 네. 들어간 것보다 코시가 들어가면 귀엽잖아. 제 얼굴보다는 얘 얼굴이 낫겠죠. 그래도. 나중에 이렇게 살짝 그려줘. 그런데 그걸 디자인한 거 마티즈 코시 뭐 이런 풍류권 같은 거 어?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좀 만들면 좋아. 배터리 같은 것도 좀 배터리? 네. 아, 너 이거 휴대용 배터리 많이 쓰니까 실용성 있는 걸로 해야지. 바닥에 꽁쳐버리면 싫어. 아 근데 굿즈는 실용성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그냥 쓸데없는데 갖고 싶은 거가 굿즈로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괴데랑 마켈롤 베이비 네, 뱃사공 또 이렇게 콜라보한 겁니다. 무신사에서 네. 오픈하고 네. 그러면 한참 그 WWE 그 부커티티랑 비슷하네. 약간 그런 감성이네. 그런 네. 감성이네. 이게 예쁘네. 이게 예뻐. 그러니까 대략 그냥 생각하시는 아주 아양 좀 스타일당 뭐 한 200, 300 정도 그 한다고? 뭐야? 오반데 왜냐면 제가 굿즈 하잖아요. 한 품목에 많으면 100장 해도 안 팔려요. 절대 못 팔아요. 저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또 백상웅 씨가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면은 최근에 팝업 했는데 개망했거든요. 아? 한 아, 20개 그렇지. 아니 누나 앨범이 나왔으면 트럭에 음악 들고 다니면 되겠네. 끝났네. 한수당 하나 해줄까요? 괜찮다. 그런데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마세요. 한수당 얼마 안 해? 5만원이면 해? 5만원? 절 주세요. 그날 일단 이날 씨 트럭 타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? 괜찮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밖에 재미... 할 수 없는 컨셉이야. 재미있는데 그래, 너무 귀찮은데? 너무 추운데? 네, 오프라인 이벤트 한번 해요. 그래. 그래. 그럼 게릴라 굿즈도 같이 팔아주실 거예요? 제가요? 제가 그걸 왜 팔아요? 아 제목은 개놈 프로젝트라고 지었어. 개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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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놈 프로젝트는 아시죠? 몰라요. 그거 있는 말이에요? 어, 개놈 원래 있는 말이에요. 꽃게 할 때 그 개놈 프로젝트가 있고. 있어요 원래. 어려웠다 그 뜻은. 개놈 프로젝트는 뭔데요? 영원히 알아야 알 필요 없는 거예요. 알면 더 재밌는데. 몰라도 괴놈 자체가 좀 어감이 재밌으니까. 좋아요.